자, 지금 그래도 4000점. 네, 이거 한번 가볼게요. 50%. 자, 지금 제이브 방댕인데 반회사까지 있습니다. 제이브 반회사. 플라트나 쪽에 했고. 아, 이거 진짜, 아, 대날 축복. 아, 상업 있으면 대박이었는데. 일단 요렇게 해볼게요. 좀, 덱좀 바꾸면서 해볼게요. 반회사가 너무 애매하다. 여기, 지금 챌린저 1에서는 제가 봤을 때 플라톤 앞쪽이 이득을 좀더 많이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 피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좋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득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방에 훅센 뭐 이런 것도 안 들어올 것 같고. 어, 야, 피격 벌써 두번 띄어. 빵! 상대 덱 끝내 모임? 크리스, 뭐지? 자, 쿨 중정 있네. 아까 80%인가 있더만. 그렇지. 그렇지. 안 걸렸으면 뭐 100%야, 막말로. 광기. 아, 좋네. 역시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 아, 너무 좋네. 자, 광기 딱 빼자마자 바로 파괴 구원까지. 역시. 에? 이렇게 가줘야지. 이거 봐. 이거 뭐 가만히 있다가 다 이기. 아, 지렸다. 역시 폴라톤입니다. 테랄제이브도 있고 굉장히 든든하네. 자, 이 덱 어때요? 이 덱은 이렇게 짜는 게 맞아요. 네, 무빙입니다. 자, 플라톤 풀피네. 한번 때려봐가지고 이겨야지. 제이브는 워낙 세기 때문에, 원래 세기 때문에. 주인 깜짝 놀랬다, 지금. 내 덱이 이렇게 셌나? 깜짝 놀랬고. 공대 그냥 때려잡았고. 어, 이제 플라톤 안 때리네. 아, 씨. 자, 이걸로 무효화 제거. 봐봐, 데미지 안 들어와, 이 덱은. 이 덱은 지금 최강이야, 내가 봤을 때. 지금 마일은 그냥 뚫을 것 같다. 데랄 제이브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아, 감전 실화? 벌써 감전이 걸리네. 어, 자, 쿨중. 자, 데랄 지렸고. 이게 원래 부활하면 맞지? 그렇지. 찍어, 피읍해야지, 뭐. 다시 한번 대라리지, 이렇게 되면 뭐, 막말로. 자, 플라톤 죽네. 부활 있겠지, 부활. 아, 저 좀비 두 명이 문제네. 좀비 두명 저거 어떻게 하냐. 아, 저 좀비 두명 어떻게 해야 되지? 플라톤 피읍 못하나? 아, 어떡해. 플라톤 피우 못하나? 아우, 답답하네. 각성기만 딱 쓰면은 되는데. 아, 플라톤 체력이 너무 없네. 아, 플라톤 죽는데. 아, 플라톤. 야, 이거.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플라톤 이거 한 대만 턱 치면 이거 게이지 푹 차. 오, 됐다. 이거 안, 이거 맞고 안 죽으면 이겼어. 안 죽으면 이겼어. 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이겼어! 그렇지! 바로 파괴권이죠, 나이들. 자, 이덱 어때? 내가 짰다. 걔 레전드 덱이네. 어?
그렇지, 반산으로 이기죠. 나이스. 주인 깜짝 놀랬다 지금. 공진이 답이었지. 와, 여기는 플라톤이 없어. 그럼 공진 플라톤으로 이득을 챙겨야지. 근데 반회사는 뭐하나? 반회사는 진짜 뭐하는지 모르겠네. 아! 자리 바뀌었네. 에브아님 안녕하세요. 와! 띠따 도롬님 왜 그러세요? 50개 레전드! 50개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네요. 눈치가 없었네요. 눈치가 없었다고 왜? 왜? 마 주인 뭐 가만히 있나 슬럼프 오졌다 씨. 오졌다가 한 건 했네. 나이다. 고맙습니다. 아, 루디 보호진영 하면 이제 최강이지 뭐. 어우, 저 쿨증. 중반쯤에 쿨증 쓰면 약간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 쿨증장이 없거든요. 자, 루디가 뒤에 가면 뭐가 좋아? 후반에 턴감 쓸 수 있지. 다 이득이야, 그냥. 플라슨이 자꾸 감전이 걸리는데 요게 조금 위험합니다. 상태상 좀 위험하네. 루디 보이시는 분이 잘 보세요. 데미지 개쎕니다. 자, 피경 몇 번이지? 피 못 채웁니다. 감전 걸려서. 자, 됐죠? 오케이. 자, 막말로 돌격만 쓰면 이겼어요. 어, 진짜로. 근데 패 4성 잔나비 낫나요? 뭐가 낮아요? 낫나요? 씨, 받침 실화? 받침 고쳐오면 얘기해줄게. 고급 못까지 시키네. 와, 아니 루디 스킬 안 쓰냐? 뭔데? 응, 자 피업해주고. 이 반회사가 최고 안 좋은 게 뭐냐면 턴감이 없어. 변신해야 되는데 변신 어떻게 해, 요즘 세상에. 제가 봤을 때는 반회사 빼고 아일리. 아일리 좋을 것 같은데. 야. 그렇지, 이제 쓰네. 자, 지금 썼죠. 근데 1턴 남았네. 개헬이다. 쟤 어떻게 잡냐. 플라트니 스킬 쓰고 각성 있으면 되겠네. 유지 4탄 가면 옛날이지. 덱 수술 개 오랜만에 들어보네. 자, 통감했지. 그렇지, 주인이 되고 어때? 감동 먹으셨네. 한번 더 할게요. 나중에 반회사는 바꾸세요. 마 플라톤 없잖아. 그럼 플라톤 공진이 짱이지. 절대 못 잡아. 이봐, 절대 못 잡아. 지금 육성 생진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은근슬쩍 좀 높아요. 근데 우리 스팟 한번 없어요? 우리 스파 사고 없어요? 기절.
자, 됐어. 어차피 기절해놓고 그냥 앞쪽에서 그냥 피기만 하라 그래. 응시임시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뒷줄에 쓸 거면은, 근데 38이면은, 뒷줄에 쓸 거면 일단은 응시, 앞쪽에 쓸 거면 힘시가 좋습니다. 선타는 약간 공대기 중요하지. 야, 피겨. 피겨 계속 하네. 미쳤네. 변신각 나왔죠. 그렇지. 이러면 이제 이기는 거야, 그냥. 절대 질 수가 없지. 또 한 번 이길 것 같은데? 야. 자, 뻥 끝났죠. 승률 100% 폴라튼 바네사 방대가 아닙니까? 약간 제 입으로 해놓고 폴라튼이 아싸리 대를 깨야 되나? 7연승이네.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안녕.